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늘 이 형님 장자권에 대해서 부러워했고 탐을 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장자인 형 에서에게 평생 두고 원망 들을 만한 두 가지 죄를 짓죠. 하나는 형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허기 가지고 시장기가 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죽을 씁니다. 죽을 써가지고 잘 주지 않으니까 형이 약죽을 좀 다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뭐 이런 흥정이 오갑니다. 그래서 형님 그러면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제게 이 죽한 그릇에 파십시오. 장자라고 불리는 이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네가 형해라 네가 형해 하고 이걸 먹었단 말이죠. 쌍둥이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갖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위한, 에서를 위한 축복 기도를 준비할 때에 이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게 속이고 자기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어떡합니까?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크게 울면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동생에게 이미 다 축복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축복을 또 주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를 잠시 해주시면은 결국 동생을 섬기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날 반드시 내 동생을 내가 죽이리라. 죽일 정도로 미웠지만 그래도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내가 그냥 봐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그냥 밤에 도주를 시키는데 어디로?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거리가 무려 700km 정도 된 어마어마하게 먼 곳을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주합니다. 형님이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망가 한참을 도망가다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요 돌베개하고 이렇게 잠을 자죠. 여러분 평소에 돌베개하고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데요 저도 찜질방 그 옥바닥 대리석 뭐 돌바닥이잖아요. 그 바닥에서 저는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그 차가운 바닥 또 따뜻하게 해도 돌바닥에서 잔다는 건 저는 상상이 없, 이게 뼈가 막 다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돌베개를 베고 잔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돌아가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진짜 피곤했어요. 진짜 피곤해가지고 야 찜질방에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찜질방 가서 바닥에 누워서 그 돌베개인지 뭔지 딱 뱉는데 그냥 두 시간 넘게 거짓말처럼 잠을 잤습니다. 야 피곤하니까요 돌베개도 그냥 베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돌베개하고 잘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짐승도 있고 무서운 그날 밤에 어떻게 잠을 자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집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근심이 많은 그때에 그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입니다. 이게 꿈인데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된 것이 탁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시킨 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출입구구나.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용기를 얻고 또 음성을 듣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곱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또 내일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리고 2020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이 꿨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이 꿈을 꾸면 우리도 보이는 것 없이 또 느끼는 것 없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 다 사람들의 약속도 없지만은 우리도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언제 볼 수 있는가? 언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누구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있고 왼쪽에 길이 있고 뒤에도 길이 있다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길이 없을 때, 앞에도 막히고 오른쪽 왼쪽 다 막히고 돌아갈 길도 막혔을 때, 야 나는 이제 길이 없구나, 그런 순간에 하늘로 열린 그 문이 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집을 나온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살려라 달려왔지만은 사실 그곳이 살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피신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야곱입니다.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닥다리를 본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번 자세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자기 몸 하나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런 몸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대에 끊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된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잘된 자식들이 많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또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겠다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평안하게 이곳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금이 환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약속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끝에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중의 약속은 뭐 소소한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 이 2020년 새해 첫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은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언제 볼 수 있는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방이 열려 있을 때는 우리는 영의 눈이 닫히게 되고 영적 귀가 닫히게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방이 다 막히고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우리 영은 더 건강해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는 이유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살아도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악순환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평생 정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간신히 보디발의 신임으로도 총무가 됐는데 아내의 그 거짓말 때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억울한 일들을 계속 추락되는 인생을 산다면 벌써 죽었어야죠. 그러나 요셉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사방이 다 막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닥다리를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하실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더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찬스가 생겼구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의 그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련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던 절망적인 인간들이, 우리 같으면 야, 저 정도 살면은 삶이 뭐해 했던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보고 그 인생에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시집 많이 냈죠. 적어도 네다섯 권을 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릴 때 뇌성마비를 앓았는데 전신마비가 됩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언어장애까지 걸려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러면 이제 일본의 그 50음도라 그러대요. 50음도. 우리가 뭐 이제 자음모음 배열해 놓은 거 50음도를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재면 눈을 그때 쓰라고 깜빡한대요. 깜빡하면 그걸 글씨를 띄워내요.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막 찍어줘요, 엄마가. 그럼 또 그 순간에 눈을 깜빡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뜯어내요. 그래서 글자를 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졌어요. 그래서 깜빡이 시인. 예. 저런 자세로 그냥 어머니가 찝어주면 깜빡 하는 거예요. 깜빡. 예. 눈으로. 그래서 시를 만드는데 시 짧은 한 편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분이 11세 때 뇌성마비 앓고 전신마비가 됐는데 15세 때 미야오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깜빡이 시인은 시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많은 시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부합되는 그렇지 않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미즈노 겐조. 백미죽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예.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시오. 예. 참 아름답죠. 이분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사방이 막혔다면 하늘에 닿은 사다다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보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2020년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사방팔방이 다 길이 열려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았던 그 해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능력을 주시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거, 당연한 거,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예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 광야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꿈입니다. 뭐 한여름밤의 꿈이란 것처럼 그냥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눈을 뜨자마자 아이 꿈이었구나 라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별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쳤는데요, 베델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 교회도 많고 베델 성전도 있죠. 너무나 좋은 이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된 것 없고 장소도 여전하고 미래도 여전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런 예배자로서 설 때에 이것이 꿈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망 중에 눈물 흘리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잠을 잤던 조금 전과 지금 눈을 뜬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환경도 형편도 변화된 것이 없는 바로 그 장소였고 그 상황이었지만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보고 바뀌면은 내가 감사하고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평생 감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여전이지만 예배하는 중에 꿈을 꾸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은 지옥 같지만 내 심령이 천국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변화가 믿음과 평안이었습니다. 믿음과 평안이 주어질 때 그 이후에 삶의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든지 안전지 그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을 평생 환경에 짓눌리고 사다다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먼저 하늘에 열린 사다다리를 보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과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늘에 닿은 사다다리를 오늘 보는 예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치는 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지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의 음성은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의 음성으로 한번 확신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금년에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늦지막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힘이었어요. 너무나 집안이 그냥 가난하고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희망을 교회에다 뒀고요. 날마다 교회 가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밤이나 모든 집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너무나 나라도 가난하고 가정도 가난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우는 거지 뭐. 마룻바닥에 가서 바닥치면서 그냥 울어요. 내 아들, 내 딸 시집 잘 가게 하시고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꽤 오래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아무개 집사님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우 저 할머니는 매일같이 와서 저렇게 울고 그냥 콧물을 눈물 흘리고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매일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걸 들었게 돼요. 저렇게 기도하면 뭐해? 집안 꼴이 엉망인데 나아진 게 뭐 있어? 여전히 지독히 가난한데 저렇게 매일같이 울고 기도하는데 왜 저 집안 꼴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통곡하고 아들 앞에서 울었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 맞아. 기도하면 뭐하니? 그리고 기도하는 내 모습 보고 내 삶의 모습 보면 누가 기도하겠니? 그래 하나님도 나 같은 꼴 가진 사람 그냥 살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원망하고 울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용기를 내죠.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보러 왔지 너희들 보러 왔냐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모든 제목을 낱낱이 하려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 때 목사님이 목포에서 거의 몇 번째로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되고 어머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그 선교회도 대를 이어서 하는 것처럼 당대에 받지 못한 축복, 응답들이 후대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사다들이를 보는 사람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고 무당 굿하고 부적 사고 이런 거 효과가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효과가 있더라도 왜?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예. 한 번,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하나예요. 아프면 굿하고. 궁금하면 부족사고 붙이고. 무서우면 부족사고 붙이고. 궁금하면 점 보고.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 아예 점집에. 매일 불안하거든, 우리는. 매일 문제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의 숫자의 4배가 무속인이에요, 4배. 대한민국이 아주 미신공화국이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의 응답 같지만은 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원을 하죠. 베개에 있던 돌을 취하여 기름 붓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장차 진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이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모든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 야곱은요 애초부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받지도 않은 걸 주시면 자기도 주겠대. 야, 이런 약속은 누가 못해. 엄마 저 100만 원 주세요. 내가 5만 원 엄마한테 드릴게. 아 10만 원이지 참. 10만 원 엄마한테 드릴게. 이런 얘기 참 그걸 쏟고 아이 고마워 하고 100만 원 주는 엄마 고마워 하고 100만 원 주고 10만 원 받고 아이고 고맙다 아들한테 10만 원 우리가 드리는 소득의 십일조 받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라반 그것도 아주 못된 갑질하는 업주 밑에 들어가서 착취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삼촌보다도 큰 거부가 되고 귀한 열두 지파의 조상을 낳는 야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 제가 어저께 한 개척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저기 노회, 제가 지금 노회장이다 보니까 노회 개척 예배 계속 있어요. 설립, 뭐 위임식, 임직식, 다음 주도 또 있는데, 다다음 주도. 하여튼 개척 예배 이렇게 가보면요. 참 안 됐어요. 가서 물질을 드리고 오히려 시간을 헌신해주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뭐 거기서는 대접하지도 못해요. 커피 한잔 대접하기도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이 40의 목사님이 돼서 20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부교역자를 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대. 자기는 늦게 목회했으니까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랄까 해서 뭐 사례비는 생각지 않고 그냥 배울 만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다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뻥 터졌어 아주. 뭐 신학교 교수님 교회도 가서 부교역자 생활했고요. 또 부흥사 목사님한테 가서 또 공부도 했고요. 또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가서 또 부교역자 생활도 했고요. 하다 하다가 전과 15범인 깡패 목사님 거기 가서도 배웠대요. 다 배우고 개척할 기회를 갖고 기도하는데 거의 수십 명이 나랑 개척하자 내가 도와주겠다는 수십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래. 거짓말 다 부도수편해더래. 그래서 지금 이제 60이 다 됐는데 이제는 뭐 끝난 거죠. 지금 60 이제 한 살 정도 더 모자란 것 같아요. 6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낙심했대요. 작년 얘기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이게 끝이구나. 지금 나도 조그만 교회에서 부교역자예요. 뭐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정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인데 개척하고 싶냐고. 그럼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서 집 알아보라고, 예배당 자리 알아보라고 해서 또 장난치냐고 그랬대요. 장난치냐고.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사람 다 했으면 교회 50번은 내가 개척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속고만 살았냐고 큰 소리를 빡 치더래요. 그러더니 쫓아오셨더래요. 같이 보러 가자고. 그리고 정말 보고 마음에 딱 들었던 그 상가 4층 그 예배당을 자기가 계약을 해주고 잔금까지 싹 치러주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몸부림치고 기대하고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때는 동시에 아들이 좋은 또 회사, 일본 IT 회사에 입사를 하는 또 하나님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집안도 막 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너무 감격하는 모습을 어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시고 광야 루스 땅에 돌베개하는 내 처지를 보시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처럼 사방이 막힌 그 순간에 사닥다리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예배할 때에 그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금년에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꼭 보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